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현입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또 곧 제프 투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열심히 무대 준비 중인 우리 영민이 형한테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영민 씨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MX 영민, 반갑습니다. 네, 좀 더 길게 해주세요. 네, 저는 키가 180에 나이는 24살, 몸무게는 65kg. 이제 좋아하는 것은 농구, 수영. 됐습니다. 그 정도 네. 된 것 같아요. 네, 제프 라이브 투어를 처음 하는데 기분 어때요? 사실 제프 라이브 투어 자체가 처음이고 제가 MXN 팬미팅으로는 몇 번 가봤지만 네. MXN 투어 처음 찾아뵙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고 사실 저희가 직접 가보진 못한 삿포로, 나고야까지 여러 도시를 가죠 이번에 갈 수 있게 된 게 너무너무 영광이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제프 라이브 투어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시는지. 아무래도 기존의 팬분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점. 사실 팬미팅 에서는 좀 부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번 제프 라이브 투어에서는 좀 더 무대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들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감사하고요. 네, 맞아, 이쁘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현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앉아서 좀 제가 잠깐 인터뷰 좀 진행할까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MXM의 네 귀염둥이 막내 주력부이지만 메인보컬 맡고 있는 네, MXM의 도현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도 네, 제프 투어에 이번에 좀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아, 네. 사실 이번에 제프 투어는 정말 각 지역을 가잖아요. 오사카나 도쿄는 좀 많이 가보셨다고 들었어요. 나고야, 삿포로 등등 있는데 네. 가서 꼭 가면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일단 지역마다 가장 유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우리 팬분들을 만나는 게 첫 번째고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지역마다 유명한 뭐 음식이나 줄 땡기지 마시고요. 네, 뭐죠? 네. 유명한 음식이나 뭔가 볼거리? 네. 약간 랜드마크 같은 거 하나씩 네네. 그런 데로 꼭 한번 찾아가서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무대를 보여드릴지 살짝의 스포? 일단 저희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또 발랄하고 그리고 딱딱 맞는 그런 군무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특별한 뭔가 무대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정말 다양한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제프 라이브 투어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도 기대하시고 저희도 MXM도 기대하는 이번 제프 라이브 투어 네. 기대되고 사실 이번에는 또 한포 형도 맞습니다. 저희와 함께 또 정말 저희 도움을 주시면서 또 저희 또 멋진 무대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각 지역마다 가지만 또 다양한 모습들 똑같은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MX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